사실 저렇게 링에 올라가서 시합하는 선수들은 어차피 내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주위에 저런 가족들, 특히나 어머님이 얼마나 그 오늘의 두 번째 애간장을 태우겠습니까? 홈커너 대한민국의 김우관 선수. 자 이제 플라이급 매치로 옮겨가겠습니다. 플라이급 매치에서는 네, 그 대한민국의 김건, 중국의 띵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건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건 선수도 지금 물론 6라운드 선수지만 굉장히 그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예요. 네. 저 선수가 그 아웃복싱을 하면서도 굉장히 화이팅이 좋은 선수예요. 김건 선수가 신길군이 주최권 선수. 네. 네. 그 이번 4월 달에 그 베트남에서 아주 그 필리핀 선수를 맞이해서 굉장히 그 좋은 경기, 판정승을 거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중국의 팀쿠루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연해 보이는 선수죠. 그렇죠. 네. 네. 아주 그 샤프해 보이고요. 네. 신장도 굉장히 커요. 이 책에 비해서 네. 168이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격전으로 이제 선수 소개. 19살에 166cm. 3승 1무 1패 김건 선수입니다. 네, 이 1패는 그 작년에 저희가 신망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준결승전에서 김재영 선수에게 판정패한 그러한 그 패가 있네요. 네, 중국의 팅쿠브 선수 24살 167cm 4전 4세 이렇게 아직까지 패가 없는 선수예요. 네. 네.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선수들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저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똘망하게 그렇게 보이는 선수였어요. 오늘 경기 장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적은 뭐 이제 거의 비슷한 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팅커브 선수는 4경기 100% 승률이긴 합니다만 김건의 3승 1무 1패. 자, 김건 선수의 패기 도전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살의 김건 선수, 24살의 팅커브. 김건 선수는 올 4월 달에 그 필리핀 선수와 국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경기가 아주 좋았어요. 비록 뭐 판정으로는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많이 차 있는 그런 김건 선수인데요. 자 이제 1라운드 들어왔습니다. 자 플라이 끝. 자 날렵한 두 선수의 맞대결. 거리를 살짝 두고 있습니다. 자 레프트 잽. 보통 네. 김건 선수도 뭐 왼손 잽이 좋고 네.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거든요. 굉장히 공격력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 빨리 옆에서 돌아서는 티크. 자 파티. 다른 뭐 스타일은 양 선수가 똑같은 아웃복싱 스타일이고요. 또 딘큐브 선수는 주먹을 낼 때 좀 턱이 들리는 그런 허점을 보이고 네. 있어요. 자 파티 레프트 클리치. 라운드 매치로 진행이 되겠고요. 김건 선수 입장에서 또 이 경기를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랭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 좋았어요. 뛰고 살짝. 네. 네. 지금 왼손 물론 뭐 본인은 미끄러졌다고는 표현하지만은 그 왼손이 정확히 걸렸어요. 네. 네. 큰 데미지는 입지는 않았지만 그 김건 선수는 뭐 이런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네. 또 기량이 부쩍 느는 선수 중에 한 선수예요. 자, 접근전을 펼치고 있는 네, 김건. 자, 덩치. 자, 접근, 네, 클린치. 틈을 내주지 않고 있는 팅쿠브 선수인데요. 네, 저렇게 똑같은 스타일의 선수일 때는요. 상대방을 움직임을 빨리 그 아래 차려야 됩니다. 네. 상대보다 반박자 빠른 주먹이 필요한 것이죠.
하면서 네, 찝 시도. 네, 힙컵. 좋았어요. 지금 왼손. 자, 뒤로 잘 맞춥니다. 힙컵. 네, 어투어. 자, 어투어 내 동시에 펀치. 슈팅 쿠브 선수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전 4승이지 않습니까? 패르가 네.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럭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럭톤 클린치. 네 지금 왼손 그 회풀에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걸렸어요. 네. 정확히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예리한 각도에서 지금 펀치가 들어갔거든요. 네. 자 럭톤. 과감한 공격 좋습니다. 딱 공 올렸습니다. 자, 아까 좋은 네.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건 선수예요. 그렇죠. 네, 후수한 선수죠. 네. 네, 이제는 뭐 연세도 아주 중후하게 네. 아주 멋지게 늙으셨죠.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챔피언들이 와서 신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버펄로 프로모션 저 유명우 대표가 하는 주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네. 챔피언들이 응원 많이 왔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짧은 펀치가 좋다 보니까 바로 클린치로 들어가는 팀쿠 네, 선수입니다. 예, 생각도 좀 할 텐데요. 그렇죠. 세컨업 2라운드 네. 짧고 장정구 챔피언 네. 아주 옷도 아주 그 예쁘게 네. 입고 나왔습니다. 자 2라운드 자, 일단 1라운드 탐색전에서 김건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자 코너로 몰아넣고 들어옵니다. 자 양타 공격이었는데요. 자, 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팀쿠버 지금 김건 선수도 6라운드 선수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그 기량도 있고 화이팅이 좋은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경기를 제가 신영 때부터 쭉 봐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김건 선수하고 상대했던 선수는 굉장히 그 강자였었어요. 네. 라이트 네, 좋습니다. 네. 뒤로 밀어내는 김건 네, 코너 팀커보 네, 돌아섭니다. 자 파티 어, 올라가면서 라이트 네. 네. 저렇게 크린치 할 때는 잡을 때 제대로 잡아줘야죠. 네.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김건. 저 아직 김건 선수가 지금 올해 나이로 만 19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유한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또 이런 경기를 하면서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또 어떤 기량을 또 자기의 기술을 익혀 나가야 되겠죠. 네. 수비에서 들어옵니다. 자, 올라프시 바디 자, 라이트 크게 갑니다. 재빨리 돌아서는 팅커버 그 팅커버 선수는 그래도 기본기가 아주 잘 닦인 그런 선수 네.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장시한 아저씨 선수하고는 뭐 스타일이 완전 대조적인데요. 바디 숙이면서 다시 클린치. 자, 디코브 선수가 지금 클린치 시도를 자주 하거든요. 네. 대응을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김건 선수도 큰 거 일단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그 너무 큰 것만 욕심부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주먹이 커지게 되고 정확한 그 가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짧게 어깨 안에서 나오는 그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강력한 오른손 한 방이 네. 필요하죠. 자, 투옥합니다. 네, 파팅. 자, 라이트. 자, 크게 갑니다. 자, 스트레이트 좋아요. 네, 좋았어요. 뒤로 살짝 물러서는 팅커보. 자, 라이트. 자, 충격이 갈 만한 펀치인데요. 자, 그렇죠. 라이트 갑니다. 자, 클린치 시도. 팅커보. 자, 클린치에서. 자, 가드 올려붙이게 돼. 김건. 자, 다시 네, 클린치. 바짝 갑니다. 자, 돌아서는 팅커보. 위치를 바꿉니다. 네,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에도 정확한 그 정확히는 안 들어갔어요. 네. 50% 정도 그 얼굴에 그 걸렸는데요. 네. 자, 공 올렸습니다. 아주 활발한 2라운드였어요. 네.
요즘 또 장정구 챔피언도 프로모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대회를 주최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챔피언들이 또 이렇게 프로모터에 관심을 갖고 경기에도 한 경기를 더 주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턱이 잘 걸렸죠? 네. 그리고 왼쪽. 아쉽게도 뭐 정타를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 유효타는 됐죠. 네, 유효타 뭐 포인트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격력이었었어요. 네.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던 2라운드. 네.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뭐 양 선수가 뭐 공격을 하다가도 크런치를 하게 되면은 네. 선수 스스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경란 심판이 지금 뭐 할 게 없네요. 네. 네. 자, 파티.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만 잘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는 네티커브. 권투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주먹을 나오게끔 유인하다가 그 순간에 받아치는 네.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뭐 김건은 6라운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링에 올라가서 상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지금 한 50% 정도 네. 눈을 떠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접근합니다. 네, 접근하면 팅커브 바로 클린치. 김건 선수가 얼굴도 곱상하고요. 네. 굉장히 그 권투를 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페이스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공격력이 좋은 선수예요. 물러섬이 없어요. 자, 투네 들었습니다. 자, 웨이트. 두 번째 파팅. 자, 접근합니다. 자, 클린치 시도하는 김건. 네. 자, 두 번 고의적으로 크린치를 하지 말라고 두 번 주의를 줬어요. 네. 자, 네. 그렇죠. 저렇게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경기를 할 때 중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루즈하게 경기를 운영하다가도 어떤 주의 하나로 선수들을 화이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심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경만 심판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영타. 아, 라이트. 아, 저런 살짝 피었는데요. 네. 네. 저런 공매를 맞으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또 맞았어요. 네, 붙었습니다. 네. 카드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아, 지금 두 차례 좋은 공격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자, 코너. 자, 파티. 랩트 빗나갑니다. 자,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링에서 링을 등지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무조건 돌아 나와야 돼요. 네. 김도 선수에게 좀 갇혀 있습니다. 네. 자, 김도. 자, 빠져 나오는데. 이런치는 테이크오브. 자, 파티. 랩트. 딱 굴렸습니다. 네. 이거 3라운드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딜큐브 선수가 그 중반전에 굉장히 연타 공격이 좋았어요. 거기에 또 김건 선수도 유효타를 허용을 했거든요. 네.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딜큐브 선수 뭐 4전 4승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선수가 절대 뭐 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이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절반이 넘었었어요. 지금 나경원 개그맨이죠. 네. 그 버펄러서 그 시합 때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나경원 개그맨입니다. 네. 김구 선수도 이제 서서히 본 감각을 지금 찾아오는 시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는 좀 더 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양 선수들은 뭐 몸이 풀 때도 다 풀린 상태에서 네. 이제 본연 지금까지 그 훈련했던 그런 기량이 지금 나오게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라운드 이후부터는요.
자, 마이티 카운터도 좋아요. 네. 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코너로 옮겨 놓고 있는 팀코보. 자, 김건 선수 돌아 나와야 돼요. 밀어붙이는 팀코보. 이로 제압하고 있는 팀코보 선수. 자, 랩터 짧게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파티 랩터. 또 맞았어요. 네, 마이티. 자, 맞으면서 들어가는 팀코보 선수의 네. 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팀코보 선수는 지금 여러 각도에서 주먹이 계속 네. 쉬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건 선수는 코너에 일단 몰리면 안 되고요. 네. 꼭 정확한 주먹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벼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 퍼팅 조심하고요. 네. 딩큐브 선수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몸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딩큐브 선수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지금 배 공격까지 지금 했거든요. 그 상대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루통! 아, 좋았어요. 정타면 네. 기회를 잡은 데 네. 김건. 자, 붙여줘야죠. 자, 랩트. 자, 아, 좋았어요. 네, 김건. 네. 정타 두 번. 자, 플리치 시도하고는 딩큐브입니다. 자, 밀어내야죠. 자, 김건 파티. 김건 선수 갑자기 좀 체력이 좀 확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리 붙이면서 네, 김건 전진세. 자, 코너 올렸습니다. 자, 럼통. 자, 더 가둬놔야죠. 네. 자, 가둬놓고 파티 돌아섭니다. 네, 파티. 자, 럼통. 네. 파티! 라인 척합니다. 자, 럼팅. 자, 레이팅. 자, 좀 더 날카로운 펀치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네. 6라운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운드가 가장 그 힘든 라운드예요. 네, 다시 클린치. 딩크브 선수 네, 힘이 좀 빠져 보이죠? 그렇죠. 또 김건 선수 역시 뭐 많이 지쳐 네, 그 심판까지. 네, 다시 클린치. 자, 랩팅. 딱 공올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포인트가 될 만한 펀치가 나온 네, 김건 선수고요. 그렇죠. 네. 초반에는 뭐 딩큐브 선수의 유효타가 좀 있었고요. 또 후반에는 김건 선수의 그 유효타도 있었어요. 네. 지금 6라운드 중에 가장 힘들다는 그런 4라운드가 지금 지났는데요. 양 선수가 3라운드에 비해서 좀 급격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딩큐브 선수의 스트레이트. 아, 머리가 이게 좀 뭐 고의성은 아니지만 네. 아, 라이트에서 네. 후속 펀치가 조금만 아쉬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두 선수가 그 주먹이 같이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 이제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느 선수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정칠 수가 없는 그런 그 경기 운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개 라운드가 남았는데 요즘 뭐 우리 한국 프로 심판들도 너무 공정해서요. 홈링의 뭐 2점이라는 거는 뭐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그 심판을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 선수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려면은 지금부터 적극적인 공격이 좀 필요해요. 자, 브레이킹. 들어가면서 짧은 펀치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도 지금 누적이 되면 좀 위험해요. 그렇죠. 약간 돌아갑니다. 딩크브 선수의 경기 운영이 일단 뭐 단순합니다. 네. 치고 들어가다 클린치. 그렇죠. 지금 그 글러브의 밴드지가 지금 풀렸는데요. 네. 저거는 끊어줘야 되는데 저런 붕대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글러브. 네.
숙이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고요. 끝도 풀렸어요. 네. 일단 뭐 단순한 움직임이어도 김건 선수가 맞대응하기는 조금 또 까다로운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결코 뭐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자, 단단히 다시 한번 도겸해고 있습니다. 자, 건 선수인데 한 방 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출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투. 자, 지금부터는 체력 네. 싸움이에요. 계속 숙이고 있는 네, 테이크 오브. 자, 화이팅. 자, 톤을 죽어봤습니다. 나름 카운터를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김건 선수가 라커룸에서 잠깐 인터뷰를 했을 때는요. 베트남 시합 가기 전에는 내가 뭐 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기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네. 그 베트남 시합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링에 올라가게 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한 그 한 경기 하면서 그 자기가 그 부족했던 모자라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그 심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5라운드는 아무래도 뭐 힘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라운드고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생각하는 것은 두 선수가 똑같을 겁니다. 네. 잠깐 또 주세요. 네. 마우스피스가 네, 네. 떨어졌어요. 아. 사실 저렇게 마우스피스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뱉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쳐있을 때는 뱉게 되면 마우스피스를 주심이 네.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올렸을 때 깜빡하고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화끈한 승기를 잡아줘야 그 승패가 가려지는 그러한 그 라운드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메인 매치 강종선 선수가 열심히 몸을 풀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제가 그 아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강종선 선수에 대해서 그 패했을 때 전에 상황하고 패한 이후의 상황이 어떻냐 그랬더니 너무 그 많은 거를 지금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또 이몽진 그 관장이 그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자랑을 해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좋은 경기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경기 네. 플라이 끝 이제 마지막 6라운드 자 이제 양 선수가 뭐 마지막 남은 체력을 다 6라운드에서 소비해야 되겠죠. 네. 자 동시에 쟤. 두 선수들이 뭐 스타일이 너무 같다 보니까 주먹이 그냥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선수 중에 둘 중에 한 선수가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저 밴데이지가 지금 또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거는 뭐 고의로 했을 때는 벌점을 줄 수도 있어요. 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한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아무리 새 밴데이지를 묶어줘도 한이 지금 차 있는 것 때문에 접착력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계속 지금 네.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흐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 아닙니까? 뭐 오늘 최고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네. 또 체육관 관중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열기가 또 너무 뜨겁습니다. 저는 뭐 요즘 뭐 장마 때라 그래서 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요. 걱정을 했는데 아주 네.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더운 날씨지만 아주 많은 관중들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개됐고요. 마지막 라운드에 2분 6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접근 시도하고 있는 김광. 어, 럭터 좋았어요. 네. 자, 충격이 될 만한 펀치였습니다. 네. 자, 리틴. 자, 너무 신경질적으로 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돌았습니다. 자, 엄태. 자, 리틴 가볍게. 네. 거북. 그리고 딩키브 선수가 흐느적거리면서 내는 주먹 낼 거는 다 내고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자, 지금 같은. 네, 예. 지금 뭐 심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 왼손 올려치기에 의한 오른손 스트레이트 좋았어요. 네. 뭔가 네. 좀 그 부심에게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화이팅.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힘을 좀 내줘야 되겠어요. 네. 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좋습니다. 자 김건. 자 여기서는 짧은 펀치예요. 네. 큰 주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짧게 끊어치는 펀치가 네. 지금 점수에 도움이 되는데요. 자, 웨이팅. 그부 선수도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6라운드 뛰는 선수들이 뭐 네. 6라운드만 가지고 운동하지는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10라운드, 12라운드를 뛸 만한 체력의 훈련을 하고 올라오는 선수들도 아, 카운터! 네. 자, 킹거. 좋았어요, 지금. 네. 금방 딩키브 선수의 그 네. 눈이 조금 풀리는 그렇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자, 이제 거의 시간 네. 다 됐습니다. 마지막 펀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홈포인트가 될 만한 네. 펀치였고요. 그렇지, 일단 최선을 다해준 네. 김건 선수.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김건 선수, 딩키브 선수도 자기 뭐 기량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러나 뭐 라운드 중에 포인트는 김건 선수가 훨씬 좋았고요.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적중. 아 이게 정확히 들어갔으면은 다운까지 뺏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먹의 각도였어요. 네, 어스프레스가 지금 튀어나올 정도로 네. 갑자기 걸렸는데요. 네 판정이 나오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90번인 58대 56. 두 점 차고요. 90 박영국 58대 57. 한 점이죠. 90 차형빈 60대 54. 오, 63 차이 나죠. 네, 이거는 뭐 라운드별로 승패를 가린 것 같습니다. 전원 일치, 3대 0. 신길 권투 재판 김건 선수. 네, 심판전 판정 일치가 나옵니다. 네, 판정 승인되는 김건. 딩키브 선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딩키브 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이병훈 대표, 하이리 화장품 송년. 네, 인정을 하는군요. 네. 네. 되면은 딩키브 선수가 첫 패배를 그렇죠. 네. 4연승 이후에 첫 패배가 되겠고요. 아, 김건 선수가 4승째. 4승 1패의 전적. 두 선수가 이제 승패면에서는 전적이 똑같이 됐죠. 네.